안녕하세요. 예. 공중보건학 175페이지에 있는 식품위생법부터 진도를 나가면 되죠. 네. 앞에 부분을 잠시 복습을 하고, 한 장밖에 안 나갔지만, 3장 부분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174페이지에 있는 해썹 부분이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고, 나왔다 하면은, 둘 중 하나입니다. 아주 쉽게 나오든지 아주 어렵게 나오든지, 명칭을 물어보든지 아니면 내용을 물어보든지. 명칭을 물어보면 무지하게 쉽게 나오는 거고, 내용을 물어본다고 하면은 되게 디테일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지난 시간에 싹 다 적어드렸습니다. 우선 네, 174페이지에 거기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말씀드렸다시피 몇 년 전에 명칭이 바뀌었습니다. 명칭이 바뀐 부분들도 꼭 입력을 해 두시고요. 전에는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이래서 직역하다시피 해서 명칭을 수십 년 동안 써왔는데, 수십 년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90년대 초반 중반서부터 HACCP에 대한 개념이 국내에 들어왔거든요. 그래서 제약회사라든지 환자들 병원 급식이라든지 이쪽 부분에서 도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, 외국엔 이런 게 있다는데 하면서 학교에서 조금씩 가르치고 있었는데, 최근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고, 앞으로는 동네 김밥 천국까지도 아마 HACCP를 적용을 해야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암튼 HACCP의 약자를 다 체크를 하시고, 이게 명칭이 공식적으로 바뀌어서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이라는 말로 바뀌었고, 인증기준이라는 말로 바뀌었다는 건 뭐냐면 HACCP 기준을 득해야지, 그 기준을 넘어서야지 세제 혜택이라든지 위생검열의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, 위생적으로 안전하다는 입증을 받은, 그런 예전으로 치면 KS나 이런 마크를 받은 거에서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마음 놓고 식품을 고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건데, 문장이 굉장히 길죠. 근데 아무튼간에 몇 달 전에는 해썹 인증을 받은 양계장의 달걀에서 살충제 검출 판독이 있고 막 이래서 아직까지도 이쪽이 좀 루즈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또 들고 있고 합니다. 근데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이 양계 쪽하고 이 뭐라고 하죠? 도축이라고 한 거라고? 아, 도계라고 하죠. 도계. 도계랑 그 다음에 이제 달걀의 유통이라든지 이쪽 부분이 아직까지도 국내 유통 상황이 좀 영세적인 면이 없잖아 있어서,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가끔씩 나올 거라는 거.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HACCP의 정의는 말 그대로 식품의 원료 단계서부터 식탁에서 사람의 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모든 단계를 다 분석을 해서 미생물학적인 온도, 수분, 가열 조건, 멸균 조건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서 그 단계별로 위험을 감소시키자는 그런 게 핵심이고, 동그라미 니은번에 있는 7가지 원칙, 요거 다 필기를 해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 꼼꼼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. 둘 중 하나예요. 완전 쉽게 나와가지고 정말 HACCP가 뭐냐,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이다 이런 걸 물어보는 거, 아니면 7가지 원칙 중에서 개선조치 해당하는 내용은 아닌 것은,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둘 중 하나니까 동그라미 니은번에 있는 요 7가지 단계를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,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삼각형은 점점 피라미드에서 꼭지점으로 올라갈수록 좀 더 타이트한 위생관리 기준이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GMP라는 게 있는데 GLP나 GAP나 GCP나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우수 농산물 제조 기준, 우수 뭐 실험실 기준, 우수 임상 시험 관리 기준 뭐 이래가지고 각각의 약자들을 다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, 175페이지로 가면 이제 식품위생법이 개정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, 이것도 뭐 다 나오는 건 아니어서 나옴직한 것들만 좀 추려보다 보니까, 거기 유전자 변형 생물체, 유전자 변형식